곡성 등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 지역 주민들이 서둘러 봉사단을 조직해 복구를 거들고 있습니다. 피해 심각성을 알고 청년들끼리 좀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특별재난구역이 지자체별로 지정되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마을들도 제외될 수 있다는 허점이 제기됩니다. 정부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산업단지 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이 자욱한 위험스러운 작업장에서 일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얼굴 전체가 눈에 있는 귀, 코, 눈, 입, 이곳에 분진가루가 다 들어가거든요. 위험한 업무는 하청업체로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수해 여파로 밀려든 쓰레기 처리가 막막합니다. 물에서 걷어내고 밑에서 쓸어 담는 수거 작업이 무더위 속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대규모 화학공장의 노동자들이 화학물질 분진이 흩날리는 곳에서 작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서 일상화된 작업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오늘 첫 뉴스 강서영 기자입니다.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종이 포대를 뜯어 화학물질을 탱크에 쏟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시작하자마자 현장은 화학물질 먼지로 자욱해지고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분진으로 범벅이 됩니다. 해당 작업은 불량이나 재고로 남은 화학 제품의 포장 종류를 바꾸기 위한 원청의 지시사항. 유해성 논란이 있는 폴리염화비닐은 물론 발암물질 성분까지 날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보호구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얼굴 전체가 눈에 있는 귀, 코, 눈, 입, 이곳에 분진가루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코라든가 입, 눈에서 레진가루가 그대로 나와요. 원청업체인 LG화학 측은 집진시설 등 작업 환경을 최대한 갖췄다면서도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작업을 화학제품 포장을 담당하는 산업단지 내 상당수 업체들이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투입됩니다. 거짓말 하고 있어요. 여기 하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고요.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외주화가 일상이 되면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작업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계속해서 수해 복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굴의 곡성 등의 처참한 수해 피해 상황이 전해지면서 이웃지역을 돕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 등 인근 도시 주민들이 서둘러 봉사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궂은 일과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마다 산더미가 쌓인 쓰레기들. 폭우가 휩쓸고 간 섬진강변 마을 주민들은 삽시간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던 광경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고 말도 마. 사람이 살아나온 것만도 다행이지. 이게 막 발을 뻗고 울고 그랬어. 야속하게 쏟아지던 비는 다행히 그쳤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던 상황. 마치 기적처럼 옆 동네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순천과 광양 등 전남 각지에서 온 봉사단 250여 명이 이웃을 외면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바로 구례가 바로 옆 지역이거든요. 근데 뉴스나 이런 데 봐서 너무 이게 피해 심각성을 알고 청년들끼리 좀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취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밥차를 대절해 끼니 걱정을 덜어주고 의복도 세탁해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막막한 심정뿐이었던 주민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봉사자가 나와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니까는 안 그래도 한 인력 부족 사람도 모자랐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뭐 전기 수리라든지 하우스라든가 농경지 복구, 도배 장판 뭐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그 재능 기부를 해주실 그 자원봉사자분들의 그 많은 필요가 좀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실상 남도 전 지역이 수해 피해 지역인 상황.
하지만 더 고통받는 곳을 찾아 기꺼이 돕겠다는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를 입은 구례 지역을 돕기 위해 여수시도 자원봉사 희망버스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구례 지역의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의 신청을 받아 매일 복구 현장을 왕복하는 희망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도 쌀과 마스크 등 생필품을 지원한 데 이어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복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복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와 강변을 구분하기 힘들 만큼 수마에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폭우로 마을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까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20년 의용 소방 생활을 해요.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겪고. 모든 게 다 침수가 됐어요. 뭐 소멸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저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매우 급하고 좀 답답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들의 예산 투입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천과 광양 등 섬진강 인근의 지자체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관내 일부 읍면동의 피해가 컸지만 특별 재난지역 기준에 못 미치면서 자체 예산을 들여 복구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특별한 그 지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우리 면 지역 일부만이라도 구례군과 하동군에 포함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바람입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외에 마땅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국가하천인 섬진강 댐의 방류로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순천과 광양시는 국회 법안 개정을 포함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영산강 상류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영산강과 목포항에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밀려들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태풍이 물러가면서 본격적인 수거가 시작됐는데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영산강을 따라 밀려든 쓰레기의 집화장이 된 영산호. 환경정화선에 설치된 집게 크레인이 물 위에 뜬 쓰레기를 한움큼 집어듭니다. 묵은 갈대와 생활 쓰레기가 뒤범벅입니다. 걷어낸 쓰레기를 바지선에 옮겨 싣는 작업만 수차례. 쓰레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뒤로 육지처럼 보이는 것들이 수초와 뒤섞인 쓰레기들입니다. 이 밀려든 쓰레기들이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이게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해상으로 들어가면 해상 사고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전체 3천 톤가량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는 눈으로 보기에도 끝이 없습니다. 한 번에 20톤가량을 실을 수 있는 환경정화선이 하루 4~5번 선착장을 오가며 실어날라도 한 달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쓰레기는 계속 밀려드는 상황. 일단 선박들의 운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잔목 등 부피가 큰 쓰레기라도 먼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작업하는데 아무튼 기상상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뭐 모든 날은 저희들 작업 않고 할 수 있는 날은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사상 초유의 수해 쓰레기가 밀려든 영산강 하류 지역. 물에서 걷어내고 뭍에서는 쓸어 담는 수거 작업이 무더위 속에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남의 재산 피해가 2,8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잠정 집계한 피해 상황은 주택과 농경지, 축산과 수산 등 사유시설에서 1,445억 원의 피해가 났고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는 1,391억 원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구례와 곡성 지역의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전남 지역 도로 시설이 대부분 응급 복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육군 31사단 등 군부대와 협력해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차량 통행이 제한됐던 도로 구간을 97%가량 응급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번 호우로 국도 17곳과 지방도 42곳,
시, 군도 등 58개 도로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도심에 있었던 여수 상공회의소가 석창사거리 인근의 신회관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신회관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상공인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40년 만에 이루어진 회관 신축 이전을 계기로 회원사와 지역 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축제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예정된 제5회 불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여자만 갯벌 노을 체험 행사와 동동 북축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개최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달라며 오늘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전 순천시 문화원장과 지역 의료계 인사도 인재육성 장학회 각각 1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여수시 정화동 해양공원 인근 바다에 20대 여성이 빠져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여성이 술에 취해 실수로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인조 잔디나 우레탄 운동장이 있는 도내 3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안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